네, 증상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12V 입력을 하였고요. 출력을 한번 살펴보시면 전압이 현재 이렇게 41V, 107V, 85V 이런 식으로 전압이 변동이 되는 것입니다. 출력이 나오려도 안 나오고 나오려도 안 나오고 단위는 볼트 그대로 되어져 있고요. 우리가 힘을 쓸수 없는 것이죠. 꾸준히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러한 경우가 이제 가전제품이 고장이 나버릴 수 있는 그죠? 오히려 부하에 연결한 제품이 미치듯이 고장이 날수 있는 그런 원인 제공이 될 수도 있기도 하는 그런 고장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스위치를 끄고 전원을 차단한 상태에서 내부 전원을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씩 측정해 보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상판 덮개를 열고 바라본 내부 모습입니다. 여과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는데, 눈으로 봤을 때에는 그렇게 이상 있는 부분들이 보이지를 않네요. 그렇다고 하면은 분해를 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캐치키를 가지고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수리를 하면서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기가 좀 쉬운 부분들이 있죠.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수리를 접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아예 딱안 돼버린다 하게 되면 힘쓰는 라인이 주로 고장이 나거나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면 휴즈가 뚝 떨어져서 아예 동작이 안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찾아가는 길이 쉽게 길목을 찾아서 맵을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과 같이 전압이 뭐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빗속에 나올라다가 목표 지점에 나올라다가 다시 뚝 떨어졌다가 또 나올라다가 이런 계속 간헐적인 것이 빠르게 동작이 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되는 것인가? 라고 혼동될 수 있는 어려운 고장 증상이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전에 생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렵게 접하는 게 이와 같은 고장 증상이라고 서로가 대화를 많이 하곤 하죠. 네, 저도 잠시 카메라 내려놓고 또 집중해서 좀 잠깐 점검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수리하는 과정에서 부품을 시정을 하고, 그리고 또 계측기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검문소에서 빠르게 찾아내는 데 있어서는 목지점을 지키고 있다가 그리고 필요한 요소에 파형을 찍어가면서 어떠한 자리에 어떠한 파형이 나와야 되는지 그거를 알아서 관측을 해본다 하면은 좀더 진행이 빠르리라 생각이 되어지네요. 네, 수리하는 과정에서 이 제품의 어떤 그 특징이랄까요? 살펴볼 게 있어서 이렇게 스위치 차단기라 그러죠. 이 스위치를 지금 이제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쭉 따라가서 보시면은 이 메인 스위치, 컨트롤러 스위치가 현재 꺼져 있는 상태죠. 이렇게 밑으로 내려져 있으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전압이 현재 39V가 출력되고 있네요. 이거는 현재 내인지가, 그러니까 노브 위치가 AC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류 전원이 39V 현재 출력되고 있다는 뜻이죠. 직류로 렌즈를 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직류로 맞춰 놓게 되면 직류와 교류가 다르기 때문에 숫자 표시가 다르게 나오죠. 다시 이렇게 교류로 맞춰 보았습니다. 39V. 스위치를 켜지 않았고 전원 공급을 하지 않았는데
아까 여기 캐드 나오면 전기가 나오게 되는데 39볼트 그대로 좀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네요. 자, 그런 상태에서 파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파형이 어떻게 나올지 여기 스코프 이렇게 해서 프로브 니드봉을 대게 되면은 파형이 나오게 되네요. 전압은 26볼트 좀 7이 됐습니다. 되니까 39볼트. 다시 그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보세요. 39볼트 나오고 있죠? 그 상태에서 이거를 대게 되면은 전압은 현재 26볼트로 떨어지면서 파형은 이렇게 사인파가 나오고 있네요. 네, 이거를 좀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손 다시 떼볼까요? 뗐습니다, 프로. 전압이 39볼트 나오고 있죠. 26볼트로 떨어지면서 파형이 나오고, 떼면은 파형이 꺼지면서 전압이 39볼트로 나오고. 네, 이거 이해를 하게 되면은 아마 좀 나름대로의 이쪽에서는 한 치수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물론 몇 치수가 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해보지는 않았지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파형 외에, 이쪽에 이제 잘 아까 안 보였었으니까, 네, 주파수를 숫자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숫자를 누르니까, 주파수는 60Hz 출력되고 있네요. 60Hz. 저 끝에 오른쪽 상단이 HZ이기 때문에 헬스란 뜻이지 않습니까? 아, 60Hz가 현재 출력되고 있어요. 60Hz. 60Hz에 해당되는 파고, 높이. 그러니까 전압은 거기 해당되어 있는 것이 아까 39 정도 됐었죠, 그죠? 그래서 찍으니까 저 높이는 이렇게. 저기 200볼트, 220볼트 나온다면 쫙 세워져서 위 아래로 네, 길게 나오겠죠. 네, 지금 현재는 네, 좀 쪼그라들어서 나오는 거. 저 전압이 한 40볼트 해당되는 전압. 스코프를 댔을 때에는 전압이 다시 떨어졌죠. 26볼트. 그래서 저게 네, 26볼트 해당되는 파고. 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또 테스트를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자, 스위치 켰어요. 짜잔, 216볼트 출력되고 있네요. 파형은 어떻게 나올까요? 이쪽에 딱 찍어서 되면은 네, 모드 피드 계단파가 나오고 있네요. 네. 일단은 열 나오니까 이쪽 부품들 보호하기 위해서 방열판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하고 전압은 나왔으니까 현재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다시 나오지를 않고 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 수리가 마무리되어 가지 않은 것 같죠? 방열판을 다 부착을 하고 다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리를 마치고, 네, 조립을 끝냈습니다. 아, 이제 전부 다 방열판 속에 다 장착을 하고요. 전원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차단기가 따로 있기 때문에, 네, 나인벨. 이렇게. 네, 그리고 렌즈는 AC에 맞춰놓고 스위치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부팅되고 있는데, 네, 전압이 216.4V 현재 출력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 없이 정상적으로 잘 부팅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껐다가 켜보도록 하죠. 현재 찍히는 경우는 네, 0.14 그러니까 다 꺼졌다는 거죠.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켜보도록 합니다. 네, 잘 켜지는군요. 네, 껐다 켜도. 네, 그러면은
이 제품의 파형은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은 다 이렇게 해놓았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에 이렇게 살짝 되게 되면은 스커프, 계단파, 모두 피드라 그래서 유사 정연파, 유사 사인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18V에 해당되어져 있는 전압이 파형이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숫자로 보는 헬스는 몇 나오는지 버튼을 눌러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60.66. 이게 이제 HZ이니까 오른쪽 상단에 저게 HZ 헬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60Hz라는 뜻이고요. 여기 60Hz에 나오는 파형은 보시는 바와 같이 스코프, 니드봉, 프로브를 딱 대게 되면은 예, 뷰어에 보실 때에 이렇게 모드 피드, 계단파가 출력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